엄청 나오네. 32에 25T. 잠깐만. 아, 이제, 자, 왜 그런지 알겠다. 이게 90도가 안 돼서. 스승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. 응? 왜냐하면 이거 누수 탐지는 대학 교수나 의사 되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. 응? 왜냐? 아니, 대학 교수나 의사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보면 되는 거지만, 아, 누수 탐지는 자식이나 형제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, 원래. 응? 예. 요즘에야 뭐 학원도 생기고 뭐 이것저것 뭐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, 그래도 이 누수 탐지는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,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. 아, 하수구 쪽도 마찬가지예요. 예. 이게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야. 이게 진짜 2년이 돼야 돼. 2년이 나를 이쪽 분야로 이끌어준 그런 고마운 분이죠.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, 아, 누구 덕에 밥 먹고 살게 됐는지를 망각을 한다고.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지가 잘나서 다 잘된 줄 알고, 예? 이끌어준 사람을 생각 안 하고 뭐 한마디로 뭐, 아, 그래요 뭐 고맙긴 한데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. 예? 절대 아닌데. 아니, 스승하고 부모는 원래 동급인데, 생각을 해보세요. 만약에 아버지가, 응? 술 먹고 들어와서 뭐 때리고, 응?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도, 그래도 아버지를 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. 물론, 버리는 폐륜화도 있긴 있지만, 마찬가지로, 뭐, 스승님이 뭐, 좀 본인 마음에 뭐, 안 될 수도 있겠지만, 그렇지만 그래도 가르쳐주고 밥 먹고 살게 해준 그 은혜는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. 절대 그런 걸 잊으면 안 된다고. 잊으면 안 되는데, 아, 근데 나도 사람 가르쳐 봤지만 변한다니까. 사람은 변해요. 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 배워서 이제 밥 먹고 살게 되면 지 마누라하고 자식만 챙기지 가르쳐준 사람은 뒷전으로 밀린다고요. 마누라는 자기랑 살 섞고 사는 사람이고, 자식은 자기 피가 흐르니까, 아무리 뭐 자식이 나중에 개망란이가 된다고 해도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된다니까.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차라리 개는 아무리 조 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인한테 꼬리 흔들고 막 그러지만, 사람은 항상 딴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.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.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. 잘 될 수가 없어요. 뭐 요행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오래 가지 못해, 내가 봤을 때. 네, 원래 4번, 5번이 좀 안 좋으세요. 어, 4번, 5번이요? 네, 좀 어긋나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렇구나. 4번, 5번이. 살짝, 뭐, 디스크는 아니죠. 아, 오늘은 또 치과를 왔네. 아. 아. 점심시간에 딱 걸렸잖아. 아. 아, 죽겠네. 일하기 싫은데. 아, 어떻게 해야 되나. 아, 이거 차에 실을 힘도 없는데. 아, 그래도 실고는 가야지. 분리해놓고. 아,
뭐야 저거. 아이 미치겠다. 누가 얘 발목 꺾어놨어. 아이씨 아이씨 누구야. 미치겠다. 아 이걸 이게 씨 피부 빨리 발목 발을 이렇게 부러뜨리면 어떡해. 누구야 범인. 이씨 하 진짜 씨 이거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. 뭐야 아 커피는 왜 여기 있어. 공통을 뒤에 실칠 못했네. 허리가 아프니까. 원룸이잖아 여기. 개 피곤한데. 아 온수에서 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나 간다고 내가 약속한 적 없는데.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. 그래도 나는 간다고 한 집은 꼭 가는데. 내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까 우리 사부님한테 갔나 본데. 우리 사부님도 억지로 지금 바쁘신데 지금 다른 약속도 미루고 지금 하고 계시다는데. 사람들이 원룸은 잘 안 가려고 그러니까. 아니 그러니까 원룸도 뭐 온수나 난방에서 세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냉수에서 세면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. 기술자들이 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지 뭐. 똑같은 마음이지. 계량기 하나밖에 없고 뭐 방은 뭐 막 열 몇 개씩 되고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. 다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되고 문 열어달라고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요즘 뭐 원룸에 사는 세입자들이 뭐 말을 잘 듣나? 말 잘 듣지도 않고 막 짜증내고 뭐. 그러니까 가봐야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하루가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지. 응? 아 여기 계시는구나. 찾을 데가 있나? 야 씨 찾을 데도 없잖아. 아 머리 아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 선생님 나 내가 소개시켜준다고 그랬는데. 예. 아 근데 이제 나도 소개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.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. 아, 예, 어쨌든. 아, 그 이해하셔야 돼요. 예, 알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네, 예. 덕분에 또 좋은 예. 사장님 오셨으니까.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고생이 많네. 예. 찾으셨어요? 동영상? 예? 바람을 넣어봐야지. 예. 어, 이거 어떻게 찾으셨대? 여기 서울 13가구라고 그런 것 같은데? 14가구인데. 14가구요? 예. 아, 이게 예. 엄청 힘든데? 예. 예? 여기서? 아니, 이거 파이프가 뭐예요? 피지? 네?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지? 12년이요? 12년? 얼마 안 됐네? 25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? 네? 에이컨? 일단 찾았으니까 내가 오자마자 딱 찾는 걸 보네. 이거 교체로 해야 돼요. 이걸로 파셨구나. 이 곳이. 이걸로 해. 이걸로 해. 아니, 그래도 이걸로 해. 이게 낫지. 뭐, 바지락해? 예. 응? 응? 하면 안 돼, 찍어. 아, 자. 아니, 그거 하지 말고. 아니, 돌 있어가지고. 아니, 왜. 봐봐. 이걸로 해봐. 이거 빠질 거야. 응? 그걸로. 푹 찍어. 그렇지. 어, 파기 힘들었겠네, 저 보니까. 이게 두꺼웠어, 이게, 공구리. 철근이 있어, 이게 나온 거야. 아, 내가 허리만 괜찮으면 치. 내가 파고 싶은데, 내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. 내가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되는데, 내가 치과만 갔다 오고, 정형외과를 못 갔어요, 여기 오느라고. 사장님, 뭐 음료수 좀 더 드시겠습니까? 네. 아니, 아까 한 번 남았어요. 뭐, 뭐 먹었고요? 아니 레츠비 아 저 차에 더 잘하셔. 아니 저 제가 유튜브 웬만 다 거의 다 제가 아니 몇 달 전부터 그냥 쫙 봐가지고. 아니 저 차에 레츠비 많이 있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나 지금 허리가 아프니까 내가 지금 좀 예. 아이고 뭐 제주도에서 올라오셨다고 사장님? 예. 제주도가 집이세요? 아 집은 서울이었는데 내일 수다 내고 아 그러시구나. 근데 다행히 빨리 찾으셔가지고. 그래요. 아니 그래도 아 우리 사부님 저보다 한 10배 더 잘하시니까. 이런 윙바디 스타일도 괜찮긴 하네. 아 우리 사장님 차도 꽉 차도 더 이상 뭐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. 아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알겠다. 이게 90도가 안 돼서 여기 사장님 성이 뭐지?
형이? 저요? 예. 이요. 이, 아, 이씨구나. 대장기인 거 아니야? 응? 봐봐. 형이. 대장기. 이실장이라고 불러야 되겠다, 이제. 이실장. 그래. 딱 좋다. 아. 이실장. 저기, 저기 김실장 있고, 그러니까 딱 좋네. 이 부장은 어때, 이 부장? 부장이 더 마음에 드는데, 부장 시켜주고. 실장이 좋은데, 실장 시켜주고. 실장 시켜주고. 아니, 뭐, 팀장도 있는데, 골라, 그냥. 팀장, 실장, 부장. 나는 옛날에 박기사였는데, 박기사. 네. 어? 나 저기, 뭐야, 몇 년 전이야? 12년 전인가? 나는 박기사. 파이프 가져올게요, 네. 어? 나 파이프 있어요. 나 25mm 파이프 가지고 다녀요, 사장님. 어려워, 씨. 파이프 하나 꺼내기도 힘들어. 있어요? 티야? 네, 거기, 거기 뭐 티 하나 있네? 네? 거기 하나 티, 야, 이건 25인가? 야, 아니, 저 이실장, 잠깐만 나와봐. 내가 지금 부속 필요한 거 좀 내가 봐야 되니까. 뭐야? 25mm 티네. 근데 삐딱하게 껴져서 지금 되는 거 같은데, 지금? 딱 골상을 보니까? 네, 저 25mm 티인데요? 네? 25mm 티라고요. 25야 티? 예. 네, 보세요, 지금. 예. 네. 아, 나 아까 한쪽이 30인 줄 알았는데, 지금 25mm예요. 아, 그래? 네, 그러면 부속 필요 없죠? 네? 봐봐요. 사장님이 직접 보세요. 네? 사장님, 석션기 가져올까요? 네? 석션기 필요 없어요. 네, 필요 없어요? 어, 자네 허리가 몇 인치야? 허리가 엄청, 어우, 힘세 보이는데? 아, 네. 아니요, 허리가, 어우, 단단해 보여. 어? 어떻게 해요, 사장님? 아니, 물이 끝여야지. 그냥 확 잘라버려요, 사장님. 네? 내가 석션기 어? 꺼낼게요. 네? 아이, 석션기 나도 이제 안 써, 한 번도 안 쓴 거 있어. 되지도 않을 것 같아. 천주변에서 석션기 팔잖아요, 싸게. 어? 그거 좋던데? 응? 그거 뭐냐? 그거 싸요. 10만원도 안 하는데, 뭐. 제대로 조립해도 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네. 삐딱해서 그런가 봐. 그래, 삐딱, 그,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. 삐딱하다고. 응. 딱 90도가 돼야 되는데. 응, 삐딱해서. 10년을 버틴 거네? 아, 12년을? 응? 이 실장, 저, 내 거, 저기, 슬라이드 저 왼쪽에 열면 석션기 있어요. 그거 좀 꺼내와. 여기, 여기. 이거 꺼내, 이거. 석션기. 빨간 거. 이거 봐, 빠졌네. 어떻게 해? 아, 빠졌었나? 아니, 네? 빠졌나? 어겨져서? 아니, 선생님. 이거 아예 꺼지지도 않았구만. 네? 아니, 이게 사장님이 손으로 뺄 수 있는 게 아닌데. 네? 그잖아요. 응? 이렇게 놓고? 그냥 내가 말 놓고 그냥 편하게 할게. 아, 네, 응, 편하게. 네. 아니, 내가 처음부터 원래 말 놓지 않는데. 그래서. 야, 아니, 이쪽 걸 껴야 돼. 네, 여기를 네. 거기다 낄게요. 네. 그렇지. 나랑 친하게 지내면 좋아. 나중에 아, 네. 나 많이 도와줄게. 네, 어? 우리 정사님 제자인데 내가 물 좀 뽑아 드릴까요? 네? 네? 응? 이따 네, 좀 이따. 네, 그만 하고 좀 거네. 이따. 여보 두 개 쓰면 되겠네. 네? 네. 물 좀 빨죠. 응? 네, 두 개 더 써야 될 것 같은데. 아, 구경만 하는데도 허리가 아프네. 이게 25mm다. 받아 드릴까? 에어컨 윤활 드릴까요? 네? 어, 됐네. 열어봐. 네. 이게 씨, 세 개가 있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, 두 군데는 애강이고, 한 군데는 다른 회사 걸 썼네. 에이씨, 그러면 안 되는, 안 되지. 아, 내가 컨디션만 줘도 내가 하겠구만. 아, 허리가 아프니까 내가. 어, 오케이, 고맙다. 어, 됐다. 됐죠? 어, 됐네. 됐네. 이거 좋아. 이거 이것 좀 예. 어, 먼저 치우고. 큰거 볼게요. 큰 문 있잖아요. 보시부터. 아, 내벽은 단열을 안 하거든요. 외벽은 단열. 이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여기 자기는 저거 네. 저거.
이거 내가 정리할게. 정리하는 건 내가 테니까. 줄을 잘 해야 돼, 이게. 사장님, 이거 꼭, 이거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갖고 다녀야 돼요, 사장님? 예? 아니, 이거 빼버리지. 예? 아니, 이거 나는 빼버리는데, 이게 왜냐면 이게 딱 꽉 안 닫히네. 예? 아, 되긴 되는데. 뭐, 하여튼, 사장님 스타일대로. 아, 됐구나. 아유, 내가 해놔. 내가 했어. 야, 이 실장, 이 삽서. 그 아, 사본 네. 작아서 불편해. 아, 네. 너무 작네. 어, 꺼내야 되겠다. 어, 씨. 이거 하나 꺼내는 것도 힘들어. 오, 씨. 어, 씨. 허리가 안 아플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. 어, 그렇게 하지 말고 저쪽 안에 들어와서 저기서 일로 퍼 던져. 네? 그게 힘들지. 예, 사장님, 아니, 예, 거의 다 끝났어요. 네. 예, 네. 예, 오니까 뭐. 25mm 에이콘 T가, 예. 예, 잘못돼가지고. 예. 아까 채, 예. 우리 정상님이 원래 큰 삽을 가지고 다니시는데? 몰라. 어, 어? 차에 없나? 응? 아까 그 삽 하나가 있었는데. 진짜? 아. 아, 차에 뭐가 많으니까 장비를 줄이셨구나, 삽을. 새로 산 거. 이거 한번 써볼까? 이거 좋던데? 처음 써보네. 형, 천지배 안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. ISO. ISO 아니야? 네, 15mm도. 어, 그래? 여기 20이 아니라. 그러면 어. 좋잖아요. 그죠? 아, 저보고 각삽을 가져오라고 하시지. 네? 네? 난 사장님이 다 가져오신 줄 알고. 네? 너무 많아서. 사무실 쪽으로 안 가시고 댁으로 가실 거죠? 끝나면. 네. 네? 아니, 쓰레기 내 차에 싣고 가려고. 그냥. 네, 싣고 갈게요. 네? 네. 아니, 사장님 차 좁은데. 가뜩이나. 저기 이 실장, 그, 잠깐만, 내 차에서 몰탈 좀 내려줄래? 네. 야, 나 이제 가려고, 나는. 역시 힘이 좋네. 아, 난 빨리 떼어쳐야지. 아, 이제 차세대 주자들이 해야지. 아, 나는 이제 늙고 힘이 없어. 이제 벌써 은퇴해야 돼, 빨리. 아, 목도리 있었구나. 아, 예, 연습한 거야, 연습. 다리 얼마큼 닫아야 되나. 이 삽은 나 주고. 아, 네. 나 가야 되니까. 아, 네네. 그 사장님, 저 삽은 내가 선물로 드릴게요. 사장님, 쓰세요. 오늘 처음 개봉한 거야. 저거? 아, 이거, 이 삽. 이거. 난, 이거 사장님 드릴게요. 아니, 사장님, 쓰세요. 사장님, 저 가볼게요. 이제 저 필요 없죠? 네? 이제 쓸모가 없잖아. 사진 찍어. 네, 허리도 아픈데. 예. 네. 됐습니다. 가볼게요. 이제. 앞에서 빨리 끝났네. 왜, 아니요. 나 뭐, 거기 다 끝나서 왔는데, 뭐. 이 실장도 고생하고, 네. 네, 가볼게요. 예. 네. 네, 저 가보겠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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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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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, 예, 예. 예, 그래요. 예, 예, 예. 아, 이제 사무실로 가자. 아. 우리 사부님이 저보다 10배는 잘하세요. 내가 옛날에 기술 배울 때, 좀 전에 저 이 실장 같았었는데, 내가 독립하고 나서도 한 3년 정도를 우리 사부님이 저한테 사장이라고 안 그랬어요. 내가 남들 뭐 설비업자들 뭐 누수 그런 거 다 해결하고 다니고 해도 사장이란 말을 안 하셨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박사장이라고 대우해 주셨죠.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뭐 설비업자나 이런 사람들 있을 때는 이제 박사장이라고 그러고 단둘이 있을 때는
바퀴 사라고 그러고. 왜냐하면 우리 사부님이 봤을 때는 내가 뭐 한 3년 정도 했어도 좀 영 사장으로 불러주기가 좀 민망하셨나 보죠. 예?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언제 어느 때나 이제 박 사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. 예. 근데 누구나 이제 스승 입장에서는 제자는 항상 좀 부족하게 보이기 마련이라. 예? 그리고 이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예. 저도 아직까지 뭐 우리 사부님을 뛰어넘지를 못하는데. 예. 우리 사부님이 저한테 뭐 도와달라는 말 거의 안 하세요. 반대로 저는 이제 도와달라는 말을 좀 가끔 하는데, 근데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. 옛날에 초창기 때는 허구한 날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못 찾겠어요, 뭐 아 여기 팠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, 뭐 이런 전화 많이 했는데,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런 전화 안 하는데, 어쩌다 가끔 이제 너무 개피곤한 게 걸리면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사장님이 못 찾아가지고 저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원룸이고 시간이 없고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하신 거죠. 일반 뭐 가정집 뭐 아파트 뭐 빌라 같은 거였으면 저한테 뭐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으시죠. 뭐 여기 올라가는 차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구나. 아우 난 그냥 직진해야지. 우리 사부님이 아무나 기술 안 가르쳐줘요. 제가 두 번째 제자인데, 우리 땡큐 문사장도 우리 사부님 제자고. 야 문사장 고생이 많다. 아유, 응? 야 빨리 벌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도 일이 있는데 그냥 진짜 여러 명 가르쳐 주셨어요. 그리고 사람의 그런 인성이나 그런 걸 최우선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세요. 근데 아까 저기 내 이실장을 제가 지금 두 번째 보는 건데, 저번에 그냥 잠깐 얼굴 한번 보고. 아 근데 보니까 딱 보니까 옛날에 문사장 초창기 시절 보는 것 같네. 우리 땡큐 문사장. 지금 땡큐 문사장 지금 엄청 잘하고 있지만, 여기 이 실장도 보니까 다 엄청 착하고 순하게 생겼는데, 나중에 독립하면 내가 많이 도와줘야지. 제가 처음에 독립했을 때 처음에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부님이 뭐 쉬운 거 나오면 딱 말만 들으면 알잖아요. 당신이 가서 좀 해봐, 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막 그러면서 저한테 일 주시고 그랬어요 옛날에. 진짜 그거 받아서 하고 그러다 이제 제가 직접 영업하고 그렇게 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. 세월이 금방 가. 예. 아, 미용실 갈까? 아, 내 단골 미용실이 단골 미용실 가려면 좌회전 해야 되는데. 아니 그냥 들어가자.